조던이나 덩크 좀 질린 분들, 저처럼 좀 다른 거 신고 싶은 분들, 나가면은 다 조던이나 덩크 신고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덩크나 조던 리뷰할 거 아니고 이 제품 리뷰할 겁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테라스케이프 플러스입니다.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던 제품인데 좀 늦어져가지고 얼마 전에 발매됐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홈에 재고가 아주 널널하니 있습니다. 간만에 저는 뭐 기다리던 제품을 정가해주고 사서 너무 좋은데 요즘에 뭐 조던이나 덩크 아니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공홈에 아주 재고가 많습니다. 이따가 실착 영상 한번 보시고 뭐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98년에 나온 에어맥스 플러스보다 쿠셔닝도 향상이 됐고 디자인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 제로탄소, 제로폐기물을 목표로 하는 나이키의 무브투 제로 캠페인용 제품이다 보니까 전체 무게의 한20% 정도는 재활용 소재가 사용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소를 보시면은 이 제품은 크레이트 폼이 사용됐는데 작은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키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고요. 이 크레이트 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눌러보면은 쑥쑥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텐데 상당히 편합니다. 신었을 때 쿠션감 너무 좋은데 단점은 데미지에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까지거나 좀 심한 경우는 완전히 좀 파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기존의 에어맥스 플러스 제품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진 걸알 수가 있는데 에어맥스 플러스는 작은 수호시가 특징이었다면 얘는 수호시가 많이 커졌습니다. 굉장히 큰 수호시가 사용이 됐고 바깥쪽, 안쪽 모두 TPU 케이지 안에 있는 메쉬 소재 그 안쪽에 수호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약간 돌출된 이 수호시처럼 진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살짝 좀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색감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전체 디자인이 기존의 에어맥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은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다면은 얘는 굉장히 좀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퍼에 사용된 패브릭 소재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지금 바둑판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무늬가 아니고요. 찢어지는 걸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들은 충격, 찢어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역시 TPU 소재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자수가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인솔에는 형광색의 인솔이 사용이 됐고요. 아웃솔을 보시면은 앞서 언급한 대로 나이키의 폐기물이 사용된 그런 아웃솔이 사용이 됐습니다.